어느새 연말입니다. 조금 있으면은요 크리스마스이기도 한데요. 연말에 이런 떠들썩한 분위기는요 강아지에게 사실은 그리 좋은 시기만은 아닙니다. 해마다 연말, 특히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은요 강아지에게 종종 큰 사고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수의사 윤샘이고요. 오늘은요 여러분도 강아지도 행복하고 안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기 위한 몇 가지 주의사항들을 알려드려보고자 합니다. 사실 크리스마스라는 우리 사람의 휴일은요 강아지들에게는요 위험한 하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깜빡거리는 이런 흥미를 자아내는 작은 전구들이 달린 전선들은요 사실 강아지가 삼키기도 좋고 감전이나 때로는 가지고 놀다가 목에 감겨서 위험해지기도 합니다. 또 떠들썩한 연말의 분위기는요 강아지를 긴장하게 만들기도 하고요. 커다랗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커다란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강아지가 걸려서 넘어뜨려서 사고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각종 요리에 들어간 뭐 건포도나 초콜릿 혹은 포도로 만들어진 와인 등으로 인해서 강아지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저기 부주의하게 켜놓은 로맨틱한 향초들은요 강아지의 털을 태워먹거나 혹은 강아지가 쓰러뜨려서 화재로 이어질 수도 있고요. 갑자기 등장한 뭐 떠들썩하고 낯선 사람들의 등장에 굉장히 큰 스트레스를 받으며 하루를 보내야만 하기도 합니다. 그럼 우리 강아지들에게요 보다 안전하고 덜 스트레스를 받는 크리스마스를 보내게 해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물론 가장 좋은 것은요 크리스마스를 뭐 장식이나 트리도 없이 조용한 평소와 다름없는 이런 하루를 보내는 겁니다. 강아지는요 매일을 여러분과 함께하며 평안을 바라는 그런 동물이잖아요. 안 그런가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 돼! 하지만은요 우리 사람은요 명절이나 휴일을 연말을 즐겨야 하고요. 또한 내 강아지와 좋은 추억을 남기고 싶은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트리나 장식 같은 이런 크리스마스의 분위기가 필요하다면은요 우선 트리에 받친 부분을요 생각보다 무거운 것으로 고르시고요. 가능하다면요 강아지가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바닥에 단단히 고정을 시켜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크리스마스 트리는요 생나무보다는요 플라스틱으로 된 것이 강아지가 섭취했을 때 오식을 했을 때 더욱더 안전합니다. 깨지기 쉬운 장식류는요 강아지가 접근하여 떨어뜨리기 힘든 곳에 두어야 하고요. 리본류의 끈 종류 장식은요 강아지가 가지고 놀다가 목에 걸리거나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치우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포인세티아, 겨우사리, 아이비, 백합 같은 꽃 장식은요 강아지가 씹거나 먹을 경우 구토나 설사와 같은 독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꽃 장식을 하신다면은요 생화보다는 플라스틱으로 된 조화 장식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내년에 또 쓸 수 있죠. 안 그런가요? 장식용 전구들은요 이렇게 늘어뜨리지 말고요 나무 속에 단단히 감아 감추어 두고요. 콘센트와 연결되는 모든 전선은요 플라스틱 마감재로 덮어서 강아지가 혹시라도 걸리거나 씹어서 감전되지 못하게 감춰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양초를 피우는 것은 당연히 위험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다면요 LED 전구로 된 것을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만약 손님들이 방문을 한다면은요 예민한 성격의 강아지라면요 불안이나 혹은 흥분을 유발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방 하나를 정해 피싱 켜 두시고 손님이 함부로 그 방에 들락거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방문 앞에다가 개조심, 강아지가 물어요, 예민한 강아지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글씨를 써서 붙여주시는 거죠. 각종 요리들, 특히 초콜릿이나 와인, 케이크, 건포도, 알코올, 닭뼈 등은요 강아지가 먹었을 때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오신 손님분들과 혹은 아이들에게 절대 강아지에게 음식을 주지 않도록 부탁하는 건 역시 잊으시면 안 됩니다. 또한 항시 쓰레기통도 철저히 관리해서 강아지가 쓰레기통에서 음식을 먹고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막아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강아지와 연말을 또 크리스마스를 사고 없이 안전하게 행복하게 보내시길 기원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강아지 상담소였습니다. 감사합니다.